with it, just bounce it. Everybody wanna come, I'm announcing it. I'm always gon' get it, I'm always gon' get it. Even if you sit back denouncing it, but I'm a good kid, I rock gold. 예, 안녕하세요. 눈과 리뷰어 마스석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제가 무사히 왔냐고 질문이 많으신데, 저는 무사히 도착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농구화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오늘 리뷰할 농구화는 바로 이제 하이퍼덩크를 이어서 보급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줌 라이즈의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인스타에 신발을 올리거나 뭐 이렇게 사진들을 올릴 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아, 줌이 느껴지시나요? 어떠냐고 계속 질문이 많으신데, 이번 리뷰를 쭉 보시면 이제 줌 라이즈의 정확한 어떤 위치 기능들을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사이즈입니다. 이 사이즈는 프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금 국내에 발매된 이 줌 라이즈가 EP 버전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작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그렇게 좁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밟으려고 내가 발등이 정말 나는 막 산처럼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업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이가 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업을 하셔도 뭐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신으실 수 있으니까 보통은 정 사이즈 그리고 뭐 이제 너무 밟으려다면 반업 정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신발을 신으실 때 이 친구 같은 경우 뒤에 힐컵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끈을 충분히 안 풀면 마치 여기가 좀 찡기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입구 컷! 입구에서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신발끈을 충분히 풀으신 다음에 신으시면 생각보다 공간이 좁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유의하셔서 착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줌 라이즈의 일단 피팅입니다. 슈레이스 홀이 이제 비대칭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잠깐 유행을 많이 했어요. 축구화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근데 한동안은 좀 안 나오다가 나이키가 최근에 또 이렇게 비대칭 시스템을 들고 왔는데, 요 정도의 비대칭 시스템은 사실 좋은 피팅을 주는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실질적으로도 줌 라이즈도 굉장히 좋은 피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레이스 홀도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좁아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신발끈을 조였을 때 굉장히 쉽게 신발을 감싸면서 좋은 피팅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가 보시는 것처럼 제가 너무도 좋아한다는 일자 힐컵, 힐컵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발을 담궜을 때 안에 어떤 쿠션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포근함,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처음에 신었을 때부터 좀 편안한 피팅이나 이런 것 같은 걸 제공하기 때문에 길들이지 않아도 발에 좀 잘 맞는 피팅을 만약에 내가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면 줌 라이즈도 좋은 선택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줌 라이즈의 접지입니다. 접지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형의 패턴을 사용을 했고, 좀 보다 보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심플하면서 이게 좀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을 사용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런 패턴들을 사용하는 농구화들은 접지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줌 쪽은 클리어 솔을 사용을 했고 나머지 쪽은 고무 솔을 사용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클리어 솔보다는 고무 솔이 좋다, 고무 솔은 마치 찰고무일 것 같으니까 삑삑거리고 잘 쓸 것 같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계시지만, 클리어 솔이 예전보다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클리어 솔이 고무 솔보다 먼지를 많이 먹고 무조건 미끄러진다라는 선입견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부분을 또 신경 써서 좀 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아무래도 마찰력, 그러니까 재질에 따라서 마찰력은 아무래도 고무 솔이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줌 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을 왜 클리어 솔로 썼냐 하냐면, 당연하죠, 에어를 강조하기 위한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줌웨어, 엄청난 엑스라이즈 줌웨어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10mm, 20psy. 예, 그래서 좀 큰 건 없다 이거죠. 큰 건 없고 이제 압력을 얘기한 건데, 하여튼 뭐 내가 엄청 큰 건 없어.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여줘야지. 예, 그래서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클리어 솔에 닿는 부분이 난 미끄러워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좋은 접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줌 라이즈의 아웃솔 패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줌 라이즈를 얘기할 때 가장 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쿠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엄청난 엑스라이즈가 들어있는데, 엑스라이즈가 들어가 있는 것 뿐만 아니고 위치가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계속 신었던 건 뭐냐면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요렇게 있거나, 근데 요렇게 있어요. 처음에 신었을 때 여기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신발 정확히 보면 신발이 닿는 면적이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많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반응성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으로 신었을 때 진짜 쿠션은 정말 만족할 만한 수준이에요.
진짜 너무 좋다라고 제가 표현도 했었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풍쿠션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쪽으로 이렇게 차차차차 약간 탑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그리고 막상 신었을 때 어떻게 뒤쪽에 풍쿠션 느낌이 굉장히 찰져요. 약간 바운스 쿠션의 느낌도 약간 나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풍성하고 굉장히 물렁물렁해서 제가 프리뷰 때 말씀드렸죠. 뒤쪽에 주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하여튼 쿠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 농구화는 피팅, 그리고 접지, 그리고 쿠션까지도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뭐 이제 10만원 중반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만 더 저렴했었으면, 한 2만원 정도 조금 할인했으면, 14만 9천원쯤? 요 정도 했으면 진짜 좀 대박이 났을 건데, 생각보다 지금 많은 코트에서 보이진 않아요. 판매가 좀 됐고. 그리고 판매량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된 것 같아요. 왜? 내 리뷰를 기다렸던 거죠. 신발을 얘기할 때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장점과 단점을 제가 다 알려드리고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줌라이브의 단점은 보시는 것처럼 지상고가 높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단점도 제가 조금 더 좀 좋게 표현을 하자면, 계속 신었더니 뒤에 풍쿠션이 약간 물렁해지고 좀 내려오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열을 뛰면서 열을 계속 가하면 신발이 이제 나한테 내 발에 적응을 하면서 이 높이가 조금 낮아진다는 느낌을 받는 신발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프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르브론처럼 마냥 높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을 살 때 지상고가 높아서 불안하니까 너 사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신으면서 적응할 만한 높이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빠른 가드들, 뭐 스피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가드들은 지상고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좀 써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가서 촬영하는데 지상고가 좀 높다 보니까 또 체력도 좀 떨어지니까 다리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뭔가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생각을 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발목도 굉장히 피팅이 좋고 지지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빅맨분들이 굉장히 간만에 막 환호하고 소리 지를 만한 좋은 농구화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신어본 농구화 하이컷 중에 가성비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좀 많이 신을 수 있는 농구화가 될 것 같고,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농구화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신어보시고 그 느낌을 한번 함께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약에 뭐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어요. 뭐 아이다스 프로바운스 2019도 신어보고 싶고, 뭐 중라이즈도 신어보고 싶고, 비교를 해보시고 싶고, 나한테 자꾸 비교해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쿠시티 매장 가시면 한쪽에 하나씩 신어보시고 직접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매장들 이용하셔서 한번 직접 발을 넣어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농구화 리뷰는 줌 라이즈였고요. 저는 농구화 리뷰어 마스터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